자, 일단 오늘 그래서 보여드릴 제품들 디비전 보고 갈게요. 예. 자, 일단 LT720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가격이 17만 9천 원에 매치가 되어 있네요. 제품 자체는 LS720에서 그냥 블럭 모양이 바뀐 정도. 예. 디콜 같은 경우는 이제 라디에이터가 조금 깁니다. 예. 일반적인 360 제품에 비해서 조금 길다. 그거 볼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디콜의 제품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의심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품은 뭐 워낙 잘하니까. 누수정책 같은 경우는 브라보텍에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네, 문제 없겠죠, 그죠? 자, 일단 오늘 보여드릴 제품 같은 경우는 브라보텍한테 물건을 증정 받았습니다. 돈을 받은 건 아니고요. 소면쿨러는 증정 받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한번 보자고요, 어떤지. 패키지 한번 보여주고 갈게요. 자, 이 겉박스 이렇게 생겼어요. 에이. 요게 그 블럭이구나. RGB는 있어요. 그냥 요거를 꽂아야 될것 같은데? 요거는 오! 방금 되게 신박한 걸 발견했어요. 자, 이 봐봐, 나사. 오, 대박. 봐봐. 야, 이런 게 편의성이지. 와. 디쿨 배려 쩌네요. 와,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여기다 자석을 할 생각을 했지?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야. 디쿨 미친 거 아닙니까? 우와. 아, 디쿨이. 진짜 이제 이런 걸 챙기기 시작했다니까? 이거 진짜 놀라운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세팅이 끝났어요. 이거 별거 아닙니다. 아, 선글라스 발라야지. 선글라스 다를게요. 뭐야? 아, 이게 떨어져 나오는 거구나. 몰랐네, 이거는. 몰라. 자, LED, 디쿨 LED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돌리고 오늘 마무리 할게요. 자, 결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현재는 언더볼팅은 전혀 안한 상태예요. CPU가 지금 CCD가 하나가 91.4도가 나왔잖아요. 191W. 라이젠은 이 정도면 거의 다 끌어다 쓴 거거든요. 예, 훌륭하다. 언더볼팅까지 해서 맞추면 온도가 더잘 나올 거예요. 언더볼팅 한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쓰는 언더볼팅 적용한 겁니다. 자, 요거는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이제 언더볼팅 해서 87도로 내려갔죠, 그죠? 예, 지금.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제품 수행쿨러는 LT720입니다. LT720은 LS720하고 같은 제품인데 이 블럭 모양만 바뀌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착 편의성이나 뭐 이런 부분은 솔직히 깔만한 게 없고 미러 부분도 이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괜찮은 제품이라고 볼수 있어요. 냉각 성능도 7950X의 온도를 거의 끝까지 가긴 하지만 사실 이 7950X 자체가 온도가 높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보면은 상급 제품들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격도 뭐 좋은 편이고요. 다만 이제 디쿨 같은 경우는 라디에이터 길이가 360, 일반 360 제품에 비해서 길다는 거 잊지 마시고 케이스와의 호환성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만 제외하면 디쿨 같은 경우는 이제 안티리크 테크놀로지가 도입된 이후로는 사실 굉장히 좋아졌고 AS 기간도 5년으로 되면서 그리고 또 유통을 브라보텍에서 하니까 이거 솔직히 제가 그 제품을 공짜로 받긴 했는데, 옹으로 받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깔건 없다. 그런 느낌의 제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